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엔더3 프린터 레벨링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레벨링은 FDM 3D 프린터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레벨링은 노즐과 베드 사이의 일정한 간격을 말합니다. 노즐과 베드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 재료가 제대로 나올 수 없고요. 간격이 너무 넓으면 재료가 베드에 제대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노즐과 베드 간격이 넓어서 재료가 베드에 제대로 붙지 않았는데요. 재료의 선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고 아웃라인도 이렇게 틀어져 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출력물을 얻기 위해서 레벨링은 기본입니다. 엔더3 프린터에 레벨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메뉴에 프리페어 그리고 오토홈을 눌러줍니다. 노즐이 베드의 왼쪽 아래 오토홈으로 갔습니다. 이때는 스테퍼 모터가 잠겨 있기 때문에 베드도 노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토홈 위에 있는 디세이블 스테퍼를 눌러줍니다. 모터가 풀려 베드와 노즐이 움직입니다. 지금 이 상태의 노즐의 위치가 첫 번째 레이어가 나오는 위치입니다. Z축은 움직이지 않고 노즐과 베드를 움직여가며 간격을 맞추면 되는데요. 레벨링의 간격은 보통 종이 한 장 0.2mm 정도로 맞추면 됩니다. 엔더3는 수동 레벨링을 하는 프린터로 베드 밑에 레벨링을 위한 회전 손잡이가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용수철이 좁아지면서 베드와 노즐의 간격이 넓어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노즐과 베드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종이 한 장의 간격이 살짝 뻑뻑하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높이를 맞추면 되는데요. 한쪽을 먼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의 모서리를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면서 맞춰야 합니다. 한 번에 레벨링을 맞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출력을 테스트하면서 찾아야 하고요. 프린터에 자리를 이동시켰다면 다시 레벨링을 맞춰줘야 합니다. 프린터 사용 팁을 드리자면 밑에 에바폼, 요가매트, 방진매트 등을 깔고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김장 비닐로 덮어두세요.